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안창기 목사의 말씀 잔치를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37편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7편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성경을 천천히 봉독해 드릴 때에 먼저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을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어주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데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듣는 자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아멘해서 이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인터넷 복음 방송을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세계 곳곳에서 이 방송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축복을 받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그 뒷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아,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근심을 하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맡기자,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의 길을 어떠한 것이 되든지 간에 맡긴다 이거예요. 맡기는 신앙.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염려, 걱정, 불안함, 초조함을 주님께 맡기고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께 맡기는 신앙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맡기는 신앙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살다 보면은 염려, 근심, 걱정, 어려움, 답답함, 가슴 앓이, 또 육신의 병, 정신적인 병, 아주 이 세상은 지금 병투성이가 됐어요. 병원들이 잘 된다고 그래요. 근데 병원이 잘 되면 좋죠. 좋기는 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기독교인 입장에서, 목사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하면 병원이 잘 안 돼도 사람이 건강하게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맡기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니까 아무 일이 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맡기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길을 다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면 길이 열린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기도하는 거, 내가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것이 이루어진다.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수시로 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우리의 마음을 토한다는 말은 뭐예요? 다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내놓으라 이거예요. 내 마음에 이런 근심 걱정이 있는 걸 다 내놓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라 그런 말이에요. 잠언 3장 5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잘난 것 같이 그런 잔깨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아라. 시편 26편 4절에도 간사한 자와 허망한 자와 같이 살지 말라. 간사한 자하고 허망한 자하고 같이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간사하게 되고 허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인간들을 사람들을 의지하게 된다. 사람들이 그래요. 어느 철학책에 보니까 예? 어느 문학 잡지에 보니까 어느 소설에 나오는 걸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그 소설의 작가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간사한 자와 허망한 자와 사귀지 마세요. 멀리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가 여호와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에 쓰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악의 꾀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말입니다. 시편 115편 9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 의지하라는 말이 성경에는 너무 많이 나와요. 그 의지하라는 말만 전부 뽑아서 설교를 만들면 은혜가 충만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시간적인 제한이 있으니까 네 가지, 다섯 가지만 뽑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뽑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마음의 근심 걱정. 아하, 맞다. 유혹이 오기 때문에 유혹. 세상 살아가면서 유혹에 빠집니다. 돈의 유혹, 여자 유혹, 또 직장에서는 상사의 유혹. 이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주 유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은 어렸을 때는 형들한테 구박을 받고 좀 자라서는 딴 나라로 팔려가고 그런데 그 팔려간 곳에 그 집에 그 부인이 자꾸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물리치고 난 후에 요셉은 형통하는 역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만사가 형통했어요. 뭐 영육간에도 형통했지만 물질로도 형통하고 결국은 자기 형들을 도와주는 역사를 하잖아요. 막 흉년이 들었을 때 형들에게 와서 아 내가 이런 이런 걸 도와주겠다. 그리고 이제 그 자기가 외지로 가서 가정 총무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부자가 됐습니까? 그런 걸 다시 돌아와서 도와주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는 말이 오늘 나오는데 4절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그 어떤 키포인트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근데 그 제일 먼저 앞에 나오는 말이 항상 기뻐하라. 욥기서 22장 26절에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려라.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려라. 세상으로 돌렸던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려라. 딴 세상적인 것으로 돌렸던 내 모든 생각,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로 돌리라. 돌린다는 말은 빨리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런 말이에요.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회개의 영이 우리 마음 속에 설교하는 저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마음속에 회개의 영이 들어가서
우리 마음을 뒤집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들이 생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디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밖에서, 예수 밖에서, 성령 밖에서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14절에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 예수 안에.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을 세상에서 기뻐하는 것도 좋지만 예수 안에, 교회 안에,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라.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뻐한다는 말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으면 예수 믿는 참 진리를 알게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복음 전파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 시대에 지금 다 사그러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너무 이런 것들을 못하고 있어요. 옛날 같지 않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뜨거움이 식어졌다 그러면. 뜨거움이 식어져서 미지근해. 미지근한 거는 나는 토해버리고 떨었습니다. 뜨거운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고, 성경으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이 시대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럼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해답을 본 정답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땅을 차지한다 그런 말인데 이것이 응답이에요. 오늘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어 주시고,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 마음의 소원이 뭐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물론 그렇죠. 그러나 내 영이 잘 되고 내 마음이 바로 서야 됩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영이 살고 육이 죽으면 하나님을 우리의 편이시다. 날마다 영을 살려야 돼. 육은 죽어도 영이 살 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는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우리 모든 행사를, 뭐 집안의 행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 행사, 더 나아가서는 기관들마다 조직체들마다 행사를 잘 하잖아요. 왜? 행사를 왜 합니까? 이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하면서 우리들이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고 성도들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죽어지고 예수만 나타나는 놀라운 행사와 모든 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는 말해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라. 불평하고 투기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그저 처음에는 두세 사람이 괜찮다가 조금 더 모이고, 교회도 그렇고 다 무슨 조직도 그렇고 단체도 다 그래요. 조금 사람이 20명, 30명 되니까 불평하고, 투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그럴까 했더니 사람 마음 속에는, 이 심성 속에는 불평하려는 마음, 투기하려는 마음, 이런 시기한다는 마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누가 좀 잘 되고 그러면 시기 질투해요. 이거 무슨 신앙이라 그러면 걸고 넘어가는 신앙이에요. 네? 걸고 넘어가는 신앙들이 너무나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조금 누가 잘 된다고 그런 소리만 들으면 난리예요.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이지만 호사 담아 라는 말을 아주 깊이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도 좋지만 호사 담아 좋은 일이 있으려고 앞에 좀 이렇게 무슨 일이 올라 그러면요 담아 마귀가 역사를 해 그 좋은 일을 우리가 취하지 못하게 이럴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에요. 내 신앙 내가 갖고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염려를 주께 맡겨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지만 아 이건 뭐 안 맡기고 있어요. 내가 유년주일학교 선생님을 처음 할 때 우리 그 전도사 우리 그 유년주일학교 전도사님이 항상 이런 설교를 애들 어린이들한테 해요. 주께 맡겨라 하는 것은 교회 와서는 전부 염려도 맡기고 뭐 다 맡긴대요. 예?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우울 다 기도하면서 다 맡겼는데 그 맡긴 것을 교회문 나가면서 도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가져가야 돼. 이거는 내가 해야 돼. 그리고 그걸 다 가지고 가니까 결국은 도레미타이다 그럽니다. 맡기는 신앙. 전적으로 맡겨야 돼요. 저는 신앙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온전히 맡겼어요. 내 몸도 맡기고 내 가족도 맡기고 또 모든 내 생활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내가 노인 아파트에 살지만 맡기는 신앙이에요. 아파트는 그 아파트의 지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응? 아파트 여기서 뭐 이런 걸 하지 말라 그러는데 부득이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신뢰를 들면 간단한 거죠. 이제 날이 더워지면 이제 오늘부터 내일부터 아파트마다 에어컨을 넣어줍니다. 에어컨 시원하게. 그런데 거기 꼭 공무원이 하나씩 방에 와요. 어떻게? 절대로 창문을 열지 말라. 창문을 열면 에너지가 소모되고 여러 가지 에러가 있다. 트러블이 생긴다. 그렇게 해서 꼭 버려주거든요. 그런데 문을 여는 사람이 있어. 에어컨을 틀어놓고. 아니 에어컨을 틀어주면 시원한데 왜 문을 여는? 냄새나고 답답해서 규칙을 위반하는 겁니다. 맡기지 않은 겁니다. 온전히 공문이 왔으면 그 공문대로 내가 아파트의 규칙 규범대로 맡길 때 아파트에 사는 혜택을 받는다 그럽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예, 짐. 짐이 무겁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고 했으면 오면은 내가 네 짐을 책임져 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우울 또 육신의 병 하여튼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주께 맡길 때 오늘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정오의 빛이란 말 잘 생각해 보세요. 12시 그 정오의 빛이 최고로 뜨겁고 아주 경쾌한 햇빛입니다. 정오의 빛같이 비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먼저 내 의를 여호와께 맡기면 빛같이 나타내게 해 주시고 또 내 공의를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신앙은 복된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신앙은 은혜 받는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맡긴 신앙은
축복받은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맡겼다. 그것 자체가 축복, 은혜, 초입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멋있고 정말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성경 구절 어디를 뽑아도 은혜스러운 말인데 여길 봐도 저길 봐도 어느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뭐 여기도 읽고 저기도 읽고 뭐 복불복이라고 뭐 좋은 거 나올 뭐 좋은 게 나올 게 없죠. 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에 오늘 제가 말씀을 이제 줄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저는 근심이 오고 걱정이 자꾸 몰려올 때 요한복음 14장 1절을 항상 읽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끝난 게 아니고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아.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근심 오면 근심 걱정 네가 하는 거다 그럽니다. 우리 모두는 근심 걱정이 엄습해 올 때 모든 것을 주께 맡기세요. 내 생각, 내 뜻, 내가 하는 모든 기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다 주께 맡겨야 돼. 주께 맡기지 않고 내가 내 방법대로 내가 막 자꾸 사용하니까 결국은 낭패하고 시험 들고 환란이 더 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건진다고 그랬습니다. 건지리니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이 거기에 들어있다고. 할렐루야. 환란 날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환란 날에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여호와 앞에 맡길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한 절만 더 읽고 말씀드리겠는데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가만히 서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받지 말지어다. 불만스러운 일이 있어도 잠잠하고 기다려라. 좀 내 마음에 안 맞아서 그냥 어떻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올 거예요. 그럴 때 잠잠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럼 잠잠하고 기다리는 신앙, 맡기는 신앙이에요.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너의 길이 형통하리라. 여기서 형통은 영적인 형통, 육적인 형통, 물질 형통입니다. 모든 일들이 형통하는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한 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 하나님 역사합니다. 주께 맡기세요.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 말은 맡길 때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다가 승리하시고 응답하시고 해결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은 복된 신앙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은 승리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해결받고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인터넷 복음 방송을 어느 곳에서 듣든지 간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되고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인터넷 복음 방송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